자, 여러분, 오늘 박정환 구단과 판팅이 구단의 재대국이 열렸습니다. 아, 정말,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사상 초유의 무승부가 판정이 돼서 오늘 오전 10시에 재대국이 펼쳐졌고요. 자, 오늘 대국은 박정환 구단의 흑번입니다. 흑번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의 흑번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고요. 어제는 백이었죠. 오늘은 흑입니다. 한 시간에 1분 1회 똑같은 방식으로 대국은 치러졌고요. 오전 10시에 대국이 펼쳐졌습니다. 자, 초반에 역시 실리를 두 기사 서로 그냥 뭐 경쟁하듯이 실리를 상대방이 뺏기지 않기 위한 그런 몸부림 굉장히 치열했죠. 자, 근데 여기서 나를자로 두어 갔는데 이수로는 역시 받아두는 게 정수였고요. 판팅이 구단이 어제도 그렇고 좀 실리를 탐하다가 지금 좀 바둑이 나빠지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지금도 받아뒀어야 돼요. 예, 받아뒀어야 되고 여기에 받아뒀어야 나중에 여기든 이쪽이든 늘어서 맛을 노릴 수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두터운 자리였는데 지금 받지 않은 게 실수였고요. 여기를 나와서 끊어서 바로 박정환 구단이 바로 여기를 그냥 거의 노타임으로 바로 두었죠. 아마도 이 형태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만 되면 흑이 좋다. 역시 박정환 구단의 판단이 맞았고요. 이 순간 AI 그래프가 일제히 흑 쪽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흑이 이제 초반에 기분 좋게 진행이 됐고요. 자, 어깨 짚어놓고 여기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흑이 약간 우세한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쪽을 다가왔고요. 이 형태는 나중에 이제 이런 맛이 있어요. 늘어놓고 한 점을 잡는 거는 이제 끊어서 이거는 크게 수가 나니까 일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를자로 두고 항상 이런 맛이 있습니다. 잡는 맛이. 그럼 백이 이제 흑이 이렇게 잡으러 와야 되는 형태인데 단수 쳤을 때 여기를 두는 수가 좋은 수고요. 그리고 따내면 이쪽을 따내서 이렇게 잡으러 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백이 이제 젖혀서 살아가는 이런 맛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요 형태를 보고서 이제 둔 거예요. 이제 뭐 받아 달라 이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은 활용이 됐다는 얘긴데 여기서 이제 박정환 구단이 나를자로 좀더 공격적으로 뒀죠. 자, 그러니까 하나 늘어놓고 일단 젖힌 게 좋은 수였고요. 자, 여기서 일단 박정환 구단이 계속 잘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쪽을 제압을 하면서 이 우하의 막까지 좀 어느 정도 없애서는 흑이 좀 괜찮은 출발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흑이 괜찮은 출발이었는데, 자, 여기서 이걸 두고 이제 밀어가는 장면에서, 판티니가, 역시 녹록치 않죠. 여기를 늘어놓고, 나를자가 아니라, 나를자는 막아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가 안 돼요. 붙여서. 잡히는데, 여기를 붙여서. 근데 이 형태에서 여기를 붙인 수가 정말 좋은 수였습니다. 실전에 여기를 붙인 수가. 이게 참 생각하기가 힘든 수인데, 막아가면, 그때 이렇게 붙여서, 예, 여기를 이을 때 이렇게 수가 나죠. 아, 기가 막힌 수였어요.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여기서 길게 장고를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잡으러 가는 수 선택하는데 일단 수가 났어요. 잡을 수가 없는 형태가 됐죠. 네, 이렇게 타개가 돼서는 백도 어느 정도 만회를 했고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오늘 박정환 구단이 이 바둑을 만약 진다면 패착으로 지목이 될 만한 수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이두 점을 잡은 자리. 이수가 이게 집으로만 놓고 보면 네 집, 다섯, 여섯, 일곱, 한 여덟, 아홉 집 되는 곳인데 너무 작죠, 사실은. 지금은 중앙 쪽을 공격을 갔었어야 됩니다. 여기를 두고 뭐 이렇게 입구자를 놓아서 양쪽의 돌을 몰아쳤어야 되는 장면인데 이랬으면 흑이 여전히 괜찮은 바둑이었는데 이 잡은 수가 일단 너무 느슨한 수였습니다. 자, 백이 먼저 중앙을 뛰어나가니까 이제는 공격이 안 돼요. 자, 여기 붙여서 얼핏 보기에는 잡힌 것 같지만 여기도 판탱이가 이런 거 사는 건 정말 귀신이거든요. 여길 둬서 기가 막히게 삽니다. 이쪽을 두더라도 나가서 안 죽어요. 이 교환이 돼도 역시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중앙을 막을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쉽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바둑은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백이 오히려 편한 바둑이 됐어요. 아, 이한점 잡은 게좀 실수였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붙여서 좀 응수를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교환을 하고 한 칸을 뜹니다. 자, 이제는 흑이 오히려 이곳 하변에서 어느 정도 집을 만들어야 되는 장면인데, 자, 이 장면에서 판팅이가 또 한국을 도와줍니다. 이 장면에서 여기를 한 칸을 두었는데 너무나 느슨한 수였습니다. 예, 아마도 우세를 의식하고도 느슨데 이수로는 뭐 여기를 끼워 있던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집을 잔뜩 벌어뒀으면 중앙은 사실 공격이 잘안 되거든요. 여기는 뭐 이런 공격이 다안 되는 형태라서 사실은 갈수 안 해도 되는 곳이에요. 근데 판팅이 구단이 우세하다고 생각한 것이 여기가 좀 느슨했고요. 자, 여길 단수치고 이쪽을 잇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이어서 막아버리니까 여기가 선수가 됐어요. 백이 다른 데를 두자니 이거 늘어놓고 이런 교환들이 너무 기분이 좋죠. 집으로도 크고. 예, 그리고 찌르고 바로 끊는 수가 되기 때문에 이 하변 쪽이 집이 너무 크게 납니다. 결국은 흙이 여기 백이 이쪽을 젖혀 이었는데 여기 교환되고 이 단수도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딱 마늘모로 지켜가니까 하변 쪽에 흙집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예, 생각보다. 이러면서 바둑은 다시 5대5. 예, 다시 이제부터의 바둑이 됐습니다. 자, 가장 큰 곳이죠. 지켜두었고요. 자, 이제 바둑은 굉장히 미세한, 말 그대로 이제 반지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장면이었는데, 자, 여기서 판팅이의 고질적인 문제죠. 실리를 탐하면서 대세를 잇는 또 그런 수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이 날일자를 뒀어야 되고요. 날일자를 뒀으면 바둑은 지금부터의 바둑이었어요. 예, 뭐 흑이 뭐 바짝 다가오든 또는 중앙을 뭐 두어가든 해야 될 텐데 여기를 무조건 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예, 판팅이의 패착이 나옵니다. 이두 칸이 얼핏 보기 굉장히 커 보이는 수로서 당연한 자리 같은데 이 수가 예, 패착이었어요. 여기를 이제 중앙을 하나 교환해두고 중앙을 씌워가면서 중앙 쪽의 주도권이 완전히 흑 쪽으로 넘어갑니다. 예, 입구자로 두니까 연결을 할때 하나 끊어놓고 야 이렇게 교환을 해두니까 이 백이 전체가 못 살아있으니까 공배를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여길 틀어막으니까 중앙 쪽이 거의 공배라고 생각했던 곳이 너무 집이 많이 났죠. 판팅이가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초조해합니다. 이제 밀어서 가니까 하나 늘어서 교환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백이 이쪽으로 두면은 단수 하나를 쳐놓고 예, 지금은 뭐 늘어서 연결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흑이 이제 백이 뭐 이런 데 어떻게 들어와서 중앙을 깨야 되는데 뭐 바둑은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흑이 좀 두기 편한 예, 그런 형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판티가 승부수를 날려요. 이쪽을 단수치고 따내면서 굉장히 실리로 득을 보는 수를 두어 나가는데 여길 늘어가니까 자, 이 넘어간 수로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무조건 밀어놨어야 돼요. 예, 여기서도 이거를 밀어놓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여기는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막구서 단수치고 먹여치면은 요 일선으로 둬서 넘어가서 수가 납니다. 네, 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흑이 백이 중앙을 하나 밀어놓고 넘어갔으면 여전히 좀 어려운 바둑이었습니다. 네, 밀어놓고 넘어갔으면. 근데 이 장면에서 그냥 넘어간 순간 제가 보기에는 뭐 최고의 패착인 것 같고 여길 꼽으러 가니까 자, 젖혀갔죠? 하나 막아서, 예, 지금 백이 사실은 이쪽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이랬어도 약간이라도, 예, 흑이, 중앙을 밀어가면 흑이 좀 남는 바둑이에요. 판티이 구단이, 최대한 실리로 득을 보기 위해서 버텨갑니다. 예,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두게 되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수치고, 요 입구자 때문에 수가 나죠. 그래서 지켜갔는데, 최대한 지켜갔죠. 근데 여기서 결정타가 나옵니다. 이 장면은 진짜 다시 봐도 진짜 감동인데, 이걸 젖히는 게 아니고요. 이걸 젖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 이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막으면은 자체로 엄청 당했죠, 백이. 이거는 못 이기니까, 결국 실전에 늘어서 버텼는데, 이걸 늘고 입구자를 가서는, 예, 수가 나버렸어요. 백이 사실 정수는 뭐 이렇게 해서 패를 해야 되는 것이 정수지만, 지금은 자체 패감이 흑이 워낙 많아서요. 백은 다른데 패감을 쓸 곳이 없죠. 이 백이 다 죽는 이 수기 때문에. 여기가 패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단수치고, 잇고, 느는 거, 이런 게다 패감이라 어차피 백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 여기서 결국은 승부가 결정이 났죠. 예, 지금 판테니 구단 이때부터는 완전히 멘탈 붕괴 같아요. 지금 뭐 여기를 밀어가고 뭐한 칸을 쇼갔는데 역시 한 칸을 뛰니까 수가 다안 되는 진행이었고요. 정확하죠. 예, 먹여쳐 놓고 요렇게 늘어 놓고 딱 나가니까 승부가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는 뭐 여기를 다쳐서 끊어가도 요렇게 끊어가는 순간 밑에 수상전이 흙이 빠르기 때문에 예, 여기는 뭐 단수 치고 단수 쳐도 먼저 잡히죠. 결국은 뭐 판테니가 여기 있고 뭐 실전에 뭐 온갖 수를 다 해봅니다. 예. 어쨌든 그 시간의 체력을 소모시키기 위한 판테니의 수법이 있는데 야, 여기 둔 것도 마지막에 좋은 수였죠. 이제는 백이 치고 누르니까 뭐 붙여갔는데 여기 마지막을 좀 보시면 마지막 장면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를 단수 치고 나가니까 이제 이렇게 젖혀갔는데 여기는 백이 만약에 있게 되면요. 여기를 있게 되면 여기를 막아서 이 수상전이 그냥 백이 죽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수 쳐도 여기를 둬서 이게 여기를 두더라도 뒤에서 메꾸면 절묘하게 여기를 단수를 치지 못하기 때문에 흙이 백이 양자충으로 다 잡히는 형태가 됩니다. 모양이 절묘하죠. 어떻게 둬도 안 돼요, 지금은. 실전에 보시면 여기를 치고 나가고 여기를 두니까 끊고 는 장면에서 결국은 판티니가 드디어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대국 시작한 지 대략 한 3시간 만에 바둑이 끝이 났습니다. 자, 판티니 구단에게 정말 그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뭐 사실상 2승을 거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제 대국에 이어서 판티니 구단을 이기면서 박정환 구단은 농심신라면배 3연승에 성공을 했고요. 자, 이제는 중국은 셰어하오, 커제 이렇게 두 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예상컨대 셰어하오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는 박정환 구단 이제 두판 남았습니다. 아니, 못 이겨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박정환 구단 모든 걸다 보여준 것 같고요. 사상 초유의 그 제대국, 또 무승부라는 악조건을 뚫고 오늘 좀 쾌승을 거둔 박정환 구단의 바둑이었고 자 여러분 끝까지 박정환 구단의 농심신라연배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판팅이에게 아주 멋지게 대마를 잡으면 승리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